아, 먹었던 데다 또 놔요? 그래도 되는가? 돌멩이 놔야지, 돌멩이. 이게 잡힐 만큼 잡히잖아. 응. 안 잡혀. 아. 고기로 여기 싹 들어가지고. 아, 공기도. 이제 눈치채고 이제 안 와? 아니, 잡힌 만큼 응. 작년에 그래갖고 그만뒀다. 하나, 둘. 어디 열 만큼 잘 던지나.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가깝다. 됐나?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가야 됐어? 아유, 됐어, 됐어. 수풀리는 데 많겠지, 뭐. 응? 수풀리는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지? 돌멩이가 가벼운가? 앉아, 가라앉잖아. 야, 이 양, 네가 한번 던져봐. 이제 고깃밥 넣으면은 그거 하는 것처럼, 뭐지? 아 그거 하면 이 위로 행사인데 아니, 아무튼 던져봐. 다, 그거 힘이 다잘 던질 거 아니야. 매월당님보다. 뭐가? 큰 거를 좀 들어. 똑같잖아. 보잖아, 그게. 이게 더 커.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료가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먹어. 녹아서 풀어지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 냄새를 맡고 아들이 나로 오는 거야. 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찾아주려는 거야. 냄새 맡고서 왔다가, 그분들도 에? 그 근원지를 안다 말이야. 아, 이게 어디서 왔다. 우리 아, 팀에 있다. 이걸 아, 알고 아, 아, 아. 돌멩이 있으세요? 아, 옆으로 있나? 하나만 넣어. 두 개요? 멀리 가야지. 야, 던져봐, 이제. 저 이 양 한번 해주게. 이양 한번 던져보게. 어? 고기 고기 잡고. 잡고. 야, 자. 이거 던지기만 어, 해. 비켜, 오빠. 들어 맞아. 하나, 둘, 과연. 훗! 아, 약간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 그러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역시나 잘 못해요. 매월당님이 잘하시네요. 어디 돌멩이 없나? 우리 밟아봐. 발도 이렇게 밟아봐. 그 숲을 밟아봐 그냥. 얘는 다 먹었네. 풀 깎아줘야 되겠다. 응. 예초기를 해야지. 응. 얘는 어떻게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물고기가 많았었잖아. 저 제일 많았었어 고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 또 던져봐. 저 끝으로 해야 되겠다. 어디? 자, 봅시다. 말당님이 얼마나 잘 던질까요? 너, 둘, 하나, 둘, 둘, 셋! 우와, 우와! 뭐야? 근데 얽혀있다 둘이. 꺼낼 때 얽혀. 안 얽혀? 줄을 그럼 이쪽으로 해 오빠. 응? 아니 저 줄을 이쪽으로 하라고. 지금 던진 줄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
이건 저쪽에 달 거고. 볼까, 여기 먼저. 이야, 풍벌이 크네. 물어보지 않고 해면 물어보지 않아. 안 왔다 해야 돼. 물어보지 물어봤다. 아까 저거는 많이 있잖아. 응. 그게 굵어. 둘, 저쪽에다 놔, 저쪽으로 가. 거긴 저 밑에 갖다 놔야지. 여기 다, 여기 마무리 해놓고. 그 줄을 이렇게 저쪽으로 당겨놔. 가운데로 보내. 벗겨서. 저렇게 놔둬도 돼? 안 묶어도 돼? 아. 고래가 잡히면은. 끌고 가는데. 피레미가 되기 때문에. 아, 피레미? 여기다. 하나는 어딨어, 동발. 네 개 아니야, 통발? 다섯 개 아니었어? 다섯 개 참. 하나 어디 갔어? 응. 하나. 우와. 으잇. 자, 잘 들어갔다. 어? 저거 어떻게, 끈 어떻게 빨리 잡아? 저거 어떻게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매울 땅 오빠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잡으려고? 막대기, 막대기. 아이고야. 그것도 문제. 저 이 또 내려가지는 않는다. 다행이요. 고인물이라. 어. 그거 되려나? 조심하세요. 우. 우와. 아유. 아, 다행히 성공. 잡았습니다. 저 뱀 같대고. 줄이 꼬불꼬불. 조심해야 되네. 묶어. 먼저. 그거 하나 고기 안 넣었잖아. 꺼내야지. 응. 꺼내서 저거 넣어야지. 응. 아니야, 아까 넣었나? 안 넣었어. 넣었어, 아까? 응. 거기에 밥이랑 다 넣어서 넣은 거야? 넣었지. 넣은 거지? 응? 응? 응, 저거는 처음에 아까 했나봐. 아, 자, 예. 네. 이래서 지금 통발을 넣었습니다. 아, 고기가 많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고고. 불을 열나 이게. 어? 사람들 보고 그지? 그러니까. 저거 벌써 아, 딱 보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뭔 줄이야? 또 잡았더니 보면 어떡해. 또 나무에 걸렸네. 응? 자, 찔레꽃이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내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